라름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왕초보니까 제가 한 방법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마사를 쓰니까 세척 마사를 쓰니까 구루맨의 힐링 가든 언니가 야 화분이 무거우면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들어서 화분을 이렇게 들잖아요. 화분을 들어서 이게 흙이 가벼워지면 자 물이 고프다는 증거다.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마사를 많이 쓰면 화분의 무게로 그물 고픈 거를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그게 고플까 안 고플까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의 말씀에 생각하고 이제 요번에 사온 제라늄들은 제가 전부 다 이제 제라늄 전용 흙에다가 펄라이트와 그다음에 산야초와 그다음에 바이오차와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완전하게 잘 적을 하질 않으니까 이게 몇대몇대 몇이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고수님들처럼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물이 잘 빠지게 넣었다는 거. 이게 그리고 이 안에 두 번째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말려가 있죠. 잎들이 말려가 있다는 거는 이것도 또한 여기도 지금 잎들이 자꾸 말리죠? 여기 말려 있다는 거는 여기도 보면 잎들이 처지고 말려 있죠? 네, 제가 옷에 아프다는 핑계로 여기 보면 잎이 확실히 말려 있는 게 티가 나죠? 여기.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 네, 얘들이 지금 물이 고프다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또 농군의 농장님께서 이렇게 항상 제라늄은 비료를 줄때 유박그럼을 주지 말고 알비료를 주어라. 항상 제라늄은 꼭 알비료를 주세요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다이소 알비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진싹을 지금 뿌리파리 때문에 진짜 정신 한 개도 없거든요. 걔네들이 박멸이 안 돼요. 야옹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못하는데 네, 총진싹 지금 두 숟갈씩 다 넣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코스님들 제가 화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새싹이 올라오죠, 코스님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지예? 물을 이렇게 천천히 물을 주래요.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이거는 다이소 1,000원짜리 소스병. 1,000원짜리 소스병입니다. 예, 천천히 위에서 물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물을 주면 위에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위에서 아래로 씻겨 내려간다고 꼭 항상 물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천천히 빨리 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잎이 동그랗게 말렸던 게쫙 펴져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물을 먹으니까 확실히 쫙 펴지죠?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동그랗게 말려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물 먹으면 펴집니다.